지난 5월 13일 김용장, 허정환 두 사람의 특별기자회견이 있은 후 장군의 소리는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씨를 모시고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으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치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살의 책임자, 안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5.18 당시 헬기 조종사로 실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셨던 조종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백성묵 예비역 장군님이신데요. 당시 계급과 소속 그리고 직책과 조종하던 헬기 기정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육군 61 항공단 예하 203 항공대 대대장이었고요. 운영했던 헬기 기종은 유해주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동준님이십니다. 예. 저는 31 항공대 103 항공대대 부대장이었습니다. AH-1J 코브라 조종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묵 장군님께서는 당시 UH-1 헬기의 203 항공대를 책임지셨던 대대장님이셨고요. 차동준님께서는 당시 AH-1J 코브라 헬기의 103 항공대 부대대장이셨단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백성묵 장군님께서는 며칠 전에 조갑제 TV에 출연하셔서 당시 헬기에서 사격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셨죠. 네.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 헬기를 조종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조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때 직접 임무를 수행하시던 조종사분들을 불러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묻혀왔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호칭을 백 장군님은 대대장님으로 네. 그리고 차동준님은 부대대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5.18 관련 헬기 사격 주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 의한 기총사격에 관한 최초 언급은 당시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와 그 증언을 담은 MBC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가 1989년 2월 방송되고 난 후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당시 육군 항공 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장군 등 6분이 MBC 방송 사장과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 고소와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작전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짐으로써 송진원 장군 등은 MBC에 대한 고소를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2017년 5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일 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도청 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 27일 새벽 61 항공단 202, 203 항공대 소속 UH-1H 기동 헬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신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헬기 사격이 정말 있었던 걸까? 박남선 씨는 5.18 당시 최후까지 도청에 남아 계엄군과 싸우던 시민군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는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한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저 광주일보 건물 있죠? 예. 저기가 옛날에 저기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 즉 전일빌딩보다 한참 낮았죠. 예. 저쪽에서 이제 저기 저 기관총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쪽을 향해서 쐈죠. 당시 포착된 전일빌딩 주변의 헬기 사진들은 박남선 씨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때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물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헬기 사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2일 광주 전일빌딩에선 국과수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5.18 당시의 흔적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가 국과수의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옛 전일방송 있던 10층 내부에서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천장에는 뭔가에 팬 듯한 흔적들이 보이고 바깥쪽 기둥에는 집중 사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50개가 넘는 탄흔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바닥에도 비슷한 크기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광주시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의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약 150여 발의 탄흔을 헬기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고 2017년과 18년에 걸쳐 조사를 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국과수의 이런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서 헬기가 하버링 상태에서 고도를 상하로 변경하면서 42도 또는 44도 그리고 최대 50도 각도로 하방 사격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격한 헬기는 UH-1H였고 탄종은 구경 5.56mm인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백 대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UH-1H를 운영해서 광주로 전개를 하셨죠? 네. 그때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203 항공대 헬기를 이끌고 부대에서 광주로 전개했던 당시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5월 21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항공단장으로부터 부대가 광주 CAC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 CAC라는 것은 전투교육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출동, 이동하면서 그 목적이라든가 광주 상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훈련 지원이라고만 예상을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에서 제일 첫 번째 받은 그 임무가 도총합 로타리의 병력을 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을 공수하기 위해서 그 착륙장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광주 일원을 정찰하게 됐고 또 전남 도청 앞에 그 착륙장으로 지정된 로타리 부근에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남도청 전일빌딩 그 중간 지점 정도로 되는 경로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예. 그 원인 미상의 그 총격을 받고 그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 처음 받은 그 병력 공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임무가 전격적으로 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날의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항공대대장이셨으니까 네. 203대대 항공기를 몇 대를 같이 전격했습니까? 그때 9대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예. 예. 그 헬기에 총알을 맞았다 그랬더니 몇 발 정도 또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저 미부 동체 부분에 미부란 건 꼬리 부분 쪽이요? 예. 예. 여섯 발 맞았어요. 여섯 발이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 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요 부위가 대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조종하던 UH-1H 헬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실 규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특히 헬기의 사격이 5월 27일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27일 수행한 임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새벽에 예. 그 도청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작전 개시 전에 도청 주변 일대의 조공으로 비행하면서 위력을 보여주도록 그런 업무 지시를 받고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대략 시간대하고 몇 차례 시간은 뭐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는데 동트기 전입니다. 아, 그럼 주변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럼요. 깜깜하죠. 몇 번 정도 거기를 비행? 한 번 지나갔습니다. 아, 1회 비행으로 네. 이제 끝나고 네.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착된 기관총 이외에 탑승자 개인용 화기, 즉 M16에 의한 사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방에 탑승해서 항공대 장병 또는 특전사 장병이 M16 개인 화기로 사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주 있는 동안에 특전사 병력이나 지상 병력을 태우고 광주 시내 들어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조위에서 조사한 결과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후방에서 장병들이 네. 개인적으로 사격을 할 수가 없었다. 없습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H-1H에는 무장을 단 적도 없고 네. 또 개인 화기를 소지한 병사가 뒤쪽에 탄 경우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UH-1 그 M60 기관총을 달고 광주에 그 경군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관총 달지도 않았고 또 그 지상부대를 태우고 광주 시내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예. 네. 자, 백 대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UH-1H 기총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계신 자료 화면처럼 헬기 측방에 M60 기관총을 장착하고 또 뒷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의 UH-1H가 광주에서는 전혀 관측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이루어진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전일 빌딩 주위에는 높은 빌딩이 없기 때문에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누군가가 그런 탄흔이 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탄흔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소리가 다른 곳에서, 즉 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탄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일 빌딩 내부를 보여주는 영상 중 두 개의 정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지 화면입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창문과 연결된 창틀에 탄은 두 개 보이시죠? 이 위치에 탄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헬기가 건물의 우측 벽 쪽에서 바짝 붙어서 쏘아야 됩니다. 그러나 헬기에는 무장이 없었고 설사 무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우측 벽 쪽에 붙어서 사격할 이유는 없었겠죠. 다음은 두 번째 정지 화면입니다. 이것은 천장에 난 탄은입니다. 헬기가 창문 밖에서 정면으로 사격한 것이 아니고 아까 창틀에 표시된 탄은처럼 건물의 우측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은은 언론이나 국과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헬기가 건물 밖에서 안쪽으로 사격을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건물의 우측에서 사선각도로 사격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5월 21일 백 대대장님이 조종하던 헬기에 6발의 총탄이 맞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1일 시민군은 LMG 두 정, LMG는 라이트 머신건, 즉 경기관총을 의미합니다. 이런 LMG 두 정을 전남대학교 병원 옥상에 설치하고 전남 도청과 헬기를 향해서 사격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전남대 병원은 전일 빌딩에서 직선 거리로 800m 떨어져 있고 12층 건물입니다. 전일 빌딩 10층 내부로 총알이 들어갔을 경우
창문틀에 난 두 개의 탄은 그리고 천장에 비스듬하게 난 탄은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총기라고 유추됩니다. LMG는 구경 7.62mm로서 유효 사거리 1000m, 최대 사거리 3199m이며 분당 발사 속도는 400 내지 500발입니다. LMG 사격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한 화력입니다. 그리고 M60처럼 거치대가 있어서 축을 중심으로 총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수 총기안전실장이 주장하는 부채살 모양의 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총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남대 병원에서 기관창을 쏴서 전용 빌딩까지 총알이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헬기 사격의 표적이었다는 전일 빌딩 옥상. 이곳은 도청을 지키는 시민군의 핵심 방어 지역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올라와 보네요. 이쪽에 있었죠? 이쪽이요. 예. 여기서는 금남로와 저쪽 길이 다 조망이 되죠. 그래서 계엄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원청을 이곳에 설치한 거죠. 공수부대 공격과 함께 헬기에서도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이제 37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지 화면에서 도청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지금 빨간색 원안에 표시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2층 높이의 전남대 병원입니다. 그 옥상에 LMG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도청 주위를 비행하던 헬기를 향해 사격했다면 그 총알이 헬기를 맞출 수도 있고 일부는 헬기를 지나 전일 빌딩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헬기를 지나 계속 나가는 탄알은 지상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헬기에서 사격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지도는 광주시 지도입니다. 전남대 병원, 전남도청, 전일 빌딩의 상대적 위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남대 병원과 하얀색으로 표시한 전일 빌딩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이루는 각도가 아까 저희가 제시한 창문틀 안쪽에 형성된 탄착 그리고 천정에 형성된 탄알의 흔적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방각 40도 이상을 이룬 총탄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전일 빌딩 건너편에 높은 통신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과 윗부분에는 작업대가 있어서 시민군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헬기를 향해서 사격했다면 충분히 전일 빌딩 내 40도 이상의 하방 사격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그런 사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많은 무장 시민군이 있는 상태에서 헬기가 하버링을 하면서 사격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헬기 고도가 불과 100 내지 200m일 경우 개인 화기에 의해서 피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자리 비행을 할 조종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설보다는 1km 범위 내의 다른 높은 곳, 예를 들면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 또는 근방의 통신탑에서 사격을 한다면 그런 하방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자세한 것은 특조위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브라를 조종하셨던 차부 대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브라 헬기의 사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코브라의 무장은 토우 미사일과 2.75인치 라켓, 그 다음에 20mm 발칸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전차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지상군을 향해 가지고 지상 우리 시민을 향해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에 진입할 때도 우리가 20mm 발칸은
가지고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mm 발칸이나 코브라에는 저 뒤에는 조종사 앞에는 가나 거노 예, 역시 뭐 둘 다 파일럿입니다. 아 예. 그런데 저 사격할 수 있는 방법은 TSU를 보고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하는데 TSU는 Telescopic Sight Unit라 그래가지고 그 물체 13배가 확대됩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 사격했을 때는 20mm 발칸은 굉장히 그 명중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 헬멧 사이트에 사격한 그거는 종사가 고개를 돌린 대로 총구가 돌아갑니다. 그거는 명중률도 적고 탄착군도 넓어서 그 아무데나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도 이런 걸 우리가 뭐 시민군을 향해 사격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도 않았고 대강 종사들이 갈 때는 그 임무나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느끼고 하는데 지상에서 지상군들이 막 저 헬기감 사격이 올라오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송정리 비행장에 가서도 높은 고도로 가가지고 수직을 착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갈 때는 이게 저 무력 시위라고 생각하고 무력 시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저 시민군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 앞에 500MD하고 UH-1이 저 하루 이틀 전에 내려갔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내려가는 걸 그런데 사태가 상당히 중대하구나.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5월 24일 좀 예. 특이한 임무가 있었다는데 예. 그 부분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저 상황이 급하니 예. 빨리 떠달라 해서 떴습니다. 조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떴는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니까 저는 뒤에서 그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없고 앞에 거는 TSU가 있기 때문에 그 13배 확대대가 볼 수 있는 그걸 보니까 보병학교 교도대하고 저 공수특전단하고 그리고 5인사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즉시 우리가 이거는 저 그거다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직 뭐 돌아가라는 그게 안 내려서 이제 공중에서 그거 하는 차에 광주 시내 충정로를 가라 그랬습니다. 저 그 개천에 거기에서 충정로 그 개천에 또 위협 사격을 좀 해달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저 아마 상황장교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 코브라의 20mm 발칸의 그 위력을 모르고 이거는 저 고폭탄입니다. 바로 임팩트는 순간 또 터져가지고 폭탄 역할을 하는 건데 수 없는 사상자 나는데 이게 적군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그 시민군인데 해달라 그래서 어디 하느냐 그럴 때 광주 천변에 좀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 대대장도 같이 갔는데 이제 코브라 20mm의 그 위력을 알고 다이아몬드 수리가 직접 명령해달라 그럼 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 이거 못 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용해서 아 이건 상황장교가 응급기에 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다이아몬드 3라는 용어가 나오셨는데 그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별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 당시에 저 CAC 사령관 전교 전투 교육 사령관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상부에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지만 조종사 분들의 건전한 판단에 의해서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만일 그때 광주에서 예. 코브라가 기총 사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저 10월 11일 경에 국방부 특조위에서 조사라는 그 조사 받으라는 그게 몇 분이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15일 한 달 간격으로 한 네 번 정도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응하지는 않았죠. 전혀 사격할 수도 없고 이걸 저 응하라 그러니까 난 나갈 것도 없다 해서 안 나갔는데 나중에 한 다섯 번째 연락되는 내가 이게 자꾸 뒤로 뭐 조사에 안 응하고 빼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내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에 대한 사격을 코브라에 대한 사격을 저 질문하긴데 코브라의 무장이 뭐 있는지 아느냐
대충 알고 왔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른 두 가지는 전혀 할 수도 없고 제일 경한 무장이 20mm 발칸인데 그걸 그냥 뭐 일반 화기로 생각하는데 그건 고폭탄입니다. 분당 750발, 땡김 750발 나왔는데 한 발도 무서운데 750발 나와서 한다면 광주 천벽이 어디고 주민들이고 뭐 수도 없는 피해를 입는데 그때 내가 한 이야기가 코브라 사격에서 역사가 바뀌었을 기다. 어떻게 이런 걸 조사를 한다고 저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코브라 헬기에서 20mm 기관총 실사격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하 부대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사격하는 거는 네. 실지 뭐 적을 향해 하는 거다 이게 때문에 그냥 뭔지 뭐 좀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실지 뭐 우리 뭐 적의 뭐 장갑차를 헬기나 지상 건물이나 향해 했을 때는 주장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격했다면 몇천 명, 뭐 심지어 그하게 이야기하면 몇만 명 정도까지 사상자 생길 수 있는데 아무리 무지한 조종사라도 그걸 쉽게 판단하고 사격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5.18 당시 헬기를 직접 조종하셨던 두 예비역 조종사분들을 모시고 5.18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종합해보면 5.18 당시 UH-1H는 비무장으로 사격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군의 사격으로 헬기가 피탄되었습니다. 전일 빌딩 내 150발 이상의 탄은 약 800m 떨어진 전남대 병원 옥상에서 시민군이 쏜 LMG 기관총 사격과 전일 빌딩 맞은편에 위치한 통신탑 등지에서의 사격에 의한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조위에서 명백하게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혹시 네. 두 조종사분들께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먼저 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5.18 기간 중에 UH-1은 결코 기관총으로 무장도 하지 않았고 또 지상 병력을 태우고 사격한 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함으로써 오히려 5.18의 진실을 훼손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 헬기 그 사격의 위력을 모르고 자꾸 헬기가 사격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처음에 저 조비오 신부가 코브라 사격한 걸 봤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코브라 회전 비콘이 그 돌아가는 때 그게 아마 뭐 총이 나갈 때 이렇게 불이 켜지 그렇게 생각.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했고 아무데나 뭐 아무데나고 말하면 좀 말이 좀 어폐하겠지만 수월하게 해도 쉽게 사격을 하고 그럴 성질이 못 되고 적이라면 반드시 뭐 종사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우리 같은 민족이고 시민군인데 종사에 그런 판단 능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사격 함부로 하고 그런 확인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진 않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와주신 두 분 조종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당시 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시던 분들이야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영웅이자 참다운 유공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헬기 특성을 잘 모르고 폭동 진압을 위해 헬기 조종사들에게 위협사격을 지시한 혼선은 있었지만 광주 시민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이해시켜서 사격을 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을 밝혀내야 할 진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헬기에 의한 사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헬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진 진실입니다. LMG로 무장한 난동자들이 헬기를 향해 무차별 사격했다면 이것은 야만적 학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런 야만적 행위를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헬기에 대한 무차별 사격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2019년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이 집결되었고 그 힘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뒤돌리려고 하는 문 정권의 역사 왜곡 의도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군의 소리는 이쪽 저쪽 기웃거린 비열하고 자신의 출세에만 집착했던 공산주의자 김원봉의 이름을 대통령이 입에 올리는 의도를 해부하는 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과 장군의 소리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고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